내년부터는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원금액의 상한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원금액 상한을 높인 이유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해 착오송금 발생과 금액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은 먼저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인은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